성주 사드만 해도 이 사람의 배신 바로 이완영 의원인데 이게 큰 뉴스는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은 우리 의원님과도 연관이 좀 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에 따라서 형량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만요. 그러니까 네네.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서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 징역 6월을 구형했거든요.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는데 이렇게 됐나 봐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네. 성주 군의원 김모 씨한테 2억 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립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렸기 때문에 이자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기부받은 게 돼요. 그래서 은행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서 이완영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 원으로 산정했다는데 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건 네. 그냥 받은 거고 이 2억 4,800만 원을 빌렸다는 부분도 이게 빌렸을까? 뭐 어쨌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필이면 또 2억 4,800은 왜? 그러니까 김모 씨 자체가 그 공장 매각 대금을 그러니까 빌려간 김모 씨가 사업을 하고 있었나 보죠. 군의원인데. 네. 자기가 아마 공천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간 뒤에 아예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고소하기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완영이 그것이 허위 사실이다면 또 맞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나쁘게 보자면 의도성을 보자면 이완영은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 거고.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걸 갚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자를 안 돌려줬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완영 쪽에서는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단 말이죠. 총 10월 네. 구형한 거죠. 그런 거죠. 아까 네, 지금 무고랑 네.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실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긴 네,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19대 총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20대가 아니라 19대 총선 때 있었던 일을 아마도 관계자들이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고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예,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돈 쓰면요. 이거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의원이 되게 곤란한 처지 같은데요. 어쨌든 돈과 관련되면 그럼 좀 곤란한 처지에 빠져요. 잘하면 직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사기로 걸어야 된다고 봐요. 사기도 지금 네. 무고 혐의가 사실은 사기의 동전의 뒷면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아, 이 지역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천권 같은 걸 이용해서 어이, 김 의원 뭐 공장 매각 대금이 되면 좀만 빌려줘 금방 써줄게 그리고 안 주는 경우 안 예, 그거 저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어리 냉가서 말듯이 지금 공천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다. 느낌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완영 의원은 국정농단 때 보면은 아예 뭐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뭐 조작해내고 이런 이쪽이 어떤 곰모술수의 달인 이런 느낌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최근에 다스 실소유주의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그 속에 들어있는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병모가 지금 구속되고 나서 그 전에 자동차를 뒤졌는데 자동차에서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소유주에게 보고하고 하달 받고 금액을 어떻게 주고 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저는 이제 그 외장 하드를 차에서 찾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찾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의 협조 같아요. 아마도. 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이상한 거는 그 120억 억 비자금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하여 정호영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말하자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검찰의 굴욕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못 찾아냈다 이거지? 아, 못 찾아냈다고 해도 남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12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이 횡령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비자금은 다 횡령이에요. 예, 횡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횡령 과정이면 그건 또 뭘 얘기하냐면 다스의 횡령한 만큼 다스가 1년 동안 생산한 지분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계 부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건 조세 포탈이 되는 거잖아요. 어, 못 찾아낸 거니까 정호영 특검이. 이상한 거거든요. 제일 이상한 건 120억의 비자금을 혼자서 세상에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만 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20억을 직원 혼자서 비자금을 조성할 때 아무도 몰랐다는 거 되게 웃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 회사도 다녀. 회사 다녀. 그거 막 다 이상해. 그런데 또 정호영 특검에게 무혐의를 해. 네. 이 얘기는 뭔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혐의라기보다는 증거 못 찾았다. 증거를 못 찾아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못 찾았다. 이게 정확한 팩트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얻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혐의 처분하고 뭐 이런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BBK까지는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명박 못 받아나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BBK 수사 전에 거의 확실하게 만들어놨던 국정원 특활비 이 부분도 지금 보도의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증거 성과가 탄탄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 같은 걸 떠나서 확실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낼 올가미를 이제 잡았다. 만들었다. 근데 올림픽이 오히려 이명박한테는 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정치 공세되고 정치 보복 논란도 커지고 그럴 텐데 그냥 올림픽이 너무 재밌어요. 검찰에게 오히려 시간을 엄청 벌어주고 있는. 네, 네. 그런데 이미 수사가 탄탄하다는 거는 그 말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김희중 부속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구속의 중요성. 네. 구속하면 다 불더만요. 그렇죠. 근데 김희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너무 탄탄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 이미 했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땐 자기 실리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네. 약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는 이학수 씨도. 자수서. 이건이 사면을 대가로 했다. 그 다음 사면에서 이학수까지도. 사면했죠. 사면이 되고요. 현대에서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 요이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자수서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해서. 자술서하고 자수서는 뭐가 다를까요? 자술서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자수서를. 근데 이 자수서는 미리 쓰는 것 같던데요. 좀 더 자발적인? 네. 더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내가 다 불 테니 봐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수서라는 건 저는 이번 과정에서 처음 알았어요. 자수서라는 말을 몰랐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건 법적인 용어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추궁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써온 일종의 확인서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자백서.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의원님께 질문이요. 네. 그럼 이명박은 일단 3월달 초에는 일단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없죠? 네. 저는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봅니다. 구속영장은 며칠 만에 발부가 되겠습니까? 3월 5일에 조사받고 일단 귀가하실 것 같고요. 네.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귀가하신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그럼 2, 3일 정도 기다리면 구속영장은 뭐 제가 그 방송 야근까지 해야 되는 상황 가끔씩 그렇게 건물들 잡았을 때는 예, 야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녹음실에는 있는데 녹음실 자체에 불은 꺼놓죠. 녹음기구 그러다가 다시 밤에 빅뉴스가 나오면요 다시 모든 장비를 키고 들어와서 혼자 녹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한 현상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머니들 사이에서 불상타 이 얘기가 돌아요. 에야. 그리고 박근혜가 결백하다 이렇게 시위도 해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14%가 있어요. 이명박 MB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길거리 다니다가도 MB를 옹호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이번 제가 설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대표를 칭찬하거나 옹호하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과 비슷한데 MB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해도 너무했다 이거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의 이명박 표정을 기억하거든요. 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함부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비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책적으로 인기가 없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끝도 없이 나오는 비리들 이게 숨기고 숨겨서 숨겨서 그렇지 지금 이명박 비리 중에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전 10%도 안 나왔다고 봐요. 자원외교내원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사대강도 마찬가지 되고. 게다가요 우선 측근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측근들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했으면 단 한 명의 MB를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서는 분들 보면은 다 쭉정이들.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정말 허수아비들.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른다. 그 우리 MB는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보시면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돈 일부가 남잖아요. 10억. 네. 그거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백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돈 욕심이 끝이 없어. 아니 근데 푸나님이 10억 받아오라 그랬다면 우리가 뭐 다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니까. MB는 돈이 얼만데 다스만 해도 8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없으니까 막 베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뭐 들어오면 후원 다 하고 막. 이명박 같은 자들은 왜 하다못해 자기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랑 개고기도 혼자 처먹는다잖아. 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돈을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어디다 썼을까.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개 지역에서 가보면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보좌진이랑 못나 섞여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옛날에 새누리당 쪽 보면 보좌진들은 늘 따로 먹어요 밥을. 그런데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막 문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요새 보니까, 지난번에 밥, 그, 같은 상에서 먹었다? 도곡리, 척사대에 갔을 때. 아, 예, 예, 예. 봤습니다. 처음 봤어. 네네네, 그 같이 밥 먹는 거, 네네네, 그죠? 네.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왔는데, 보통 이, 그 수행들은 따로 먹고, 그냥 안 먹고 그래서 네, 언제 먹나 맞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먹는 거 봤어요. 제가 본 건 처음이에요. 그쪽 문화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저는 이 사람 구속됐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은 이게 10년 묵은 채증.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기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 장례식장이 생각날 것 같아서 심정적으로는 인생의 교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질서가 바로 잡히는 느낌. 그렇죠. 네, 사필.